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모발 취약점 진단 항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요 진단하는 것들이 포함된 것들은 하나씩 또 실습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포함 안된 것들이 있어요. 실습할 인식큐뱅크나 디바 같은 경우에서도 요 똑같은 취약점들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후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모발 취약점 진단 항목들이 뭐가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웹패킹 관련된 OWASP Top 10이란 것을 이해를 좀 하시면은 조금 더더어좀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OWASP에서는 이제 오픈소스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협회이고요. 여기에서는 웹패킹, 그러니까 우리가 OWASP에서는 보통 웹패킹이 좀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WS Top 10이라는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OWASP에서는 이제 모바일이나 IoT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큐 코딩 같은 경우, 그다음에 최근 트렌드에 맞게 많은 이제 오픈 소스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OWASP 모바일 탑 10이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들이 있고요. 또 이거를 더 상세하게 정의한 것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상세 가이드 같은 걸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서비스는 이제 모바일로 이제 통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모예킹 과정을 배우는 것도 웹과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두 개만 하더라도 이제 실무에서는 거의 이것이 89에서 90% 이상 차지한다. 자,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도 OWASP 탑 10이 이제 기준이 이제 존재가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탑 10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탑10 같은 건 2016년부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WS Top 10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문명이고요. 이게 한글입니다. 첫 번째 M1에서 이제 M10까지 있는데, 부적절한 플랫폼 사용 같은 경우 이제 루팅이에요. 앞에서 루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 사용자가 이제 어떤 루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냐. 그러니까 루팅된 폰에서 동작을 했을 때는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앱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앱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게 보안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루팅이 된 폰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루팅 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루팅 체크라고 이제 플랫폼 사용보다는 루팅 체크로 좀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저장. 우리가 APK 파일들을 앱을 설치하고 난 뒤에 모바일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그 모바일에는 이 앱이 설치가 되면서 여러 가지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 앱을 실행하는 동안에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에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정보들이 입력될 때이 모바일 기기, 에뮬레이터나 모바일 실제 폰에 중요한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냐, 예, 그 부분을 예,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통신. 통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버하고 이제 통신을 할때 우리가 입력했던 그런 아이디 패스워드, 뭐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기타 비밀번호 관련된 그런 중요한 공공에서 사용하거나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보들이 아마 통신이 되어 있냐. 예, 통신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인증. 우리가 인증 처리하고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이 웹이라는 것과 통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인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기능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의 페이지 기능들, 이런 것들이 접근되냐, 이런 것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모바일 자체 취약점들을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항상 이제 모바일과 이 통신 간의 그런 과정, 서버하고 이제 통신하는 과정에서 이제 웹과 같이 보게 됩니다. 같이 많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충분한 암호화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암호화 통신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러한 그 저장 장소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키값 같은 경우나 이런 그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들이 적용되어 있냐. 특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이제 모바일 쪽에서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DB, SQLite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쓰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저장을 할때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취약할 수가 있겠지만은 부득이하게 저장이 될때이 암호화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시값으로, 단방에 해시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SHA-256 이상 아니면은 뭐128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256이
거의 기본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호화 방식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지 않은 그런 권한 같은 경우들, 이거는 인증하고 이제 권한하고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증 처리 부분에서 취약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인증을 하고 난 뒤에 또 부적절한 권한들이 부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 품질 같은 거. 예, 클라이언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보면은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개념도 조금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품질까지 안전하지 않은 그런 코드들을 사용하고 있냐. 예, 이런 측면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들이 변조가 됐냐.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APK 파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디컴파일 하게 돼요. 리버싱 한다는 거죠. 디컴파일 하고 난 뒤에 그 디컴파일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어떤 앱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조작을 해서 또 APK 파일로 다시 만들어내가지고 배포를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악성 코드 배포할 때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APK 파일들을 이제 코드들을 변조를 했을 때 이것들을 탐지를 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무결성 검증하고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융권 관련돼서 뒤에 진단 체크리스트 할때 아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결성 검증에 대해서 체크하는 여부들. 그 다음에 역공학 분석을 했을 때그 중요한 정보들이 있냐, 아니면 역공학 분석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인데, 역공학 분석들을, 이렇게 방어하는 솔루션들도 있어요. 요건 뒤에서 제가 더 크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코드 변조, 역공학 분석 가능 여부, 그 다음에 루팅 체크, 바로 이런 것들이 금융권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체크하는 솔루션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기능들이 있냐, 사용하지도 않는 기능들인데 그 앱에 불필요한 기능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OWSP에서 내놓고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그런 데에서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요, 나중에 많이 보시게 될 건데, kisa.or.kr로 보시면은 자료실에 키사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쪽에 그 기술 안내사 가이드라고 있어요. 항상 이거 가이드 좀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모바일 앱 소스 코드 검증 가이드, 데민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점검 가이드, 그 다음에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도 요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는데, 사실 모바일 시큐어 코딩은 얘를 잘 보지는 않아요. 좀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요것을 좀 많이 보죠. 우리가 점검 가이드를 만들 때 바로 이제 OWSP 탑10이라고 하는 요 가이드를 참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 많이 나오는 가이드를 가지고 국내에 맞게 가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서 우리가 진단할 인시큐어 뱅크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 앞에 있는 OWS 탑10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테스트가 가능해요. 거의 대부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무결성 검증 같은 거는 몇 가지는 없어요.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 데이터 암호화 저장들, 이런 것들에서 거의 한80% 정도 이상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OWSP TOP10이라는 거그 안에는 또 이제 자세한 걸로 이제 소그룹으로 취약점 진단 항목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체크리스트하고 가이드를 보시면서 좀더더 상세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시큐어 뱅크를 이용해서 이거 뭐 순서대로 안할 수도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어떻게 점검을 해 나가는가.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우리가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데서는 또 어떤 것들이 좀더더 중점적으로 보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